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영구 집사입니다. 코로나 전 추운 겨울 토요일 밤 교회 행사를 마치고 임금 식당에서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대기 중인 외국인 한글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경주 외동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승합차에 태우기에 분주한 운전봉사자들.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운전봉사자들은 밤 10시에 학생들을 태워주고 교회에 오면 10시 반, 귀가하면 밤 11시 반 정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봉사보다 참 귀한 선기입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한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말부터 한글학교 교사가 필요하던 광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구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한글학교를 담당하게 되시면서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외국인에게 한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올해 1월 한글학교 교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기본적인 지도법도 몰랐지만 한글 교재를 주면서 하면 된다는 한국 특유의 권유법으로 권유하는 정근한 집사님으로부터 한국에 온지 5년 이상 된 필리핀 친구와 미얀마 친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대 중반, 30대 중반으로 경주 구호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순박하고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한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친구였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서로의 인적사항, 나라, 가족, 회사 등을 파악한 후에 한글 교재 진도에 맞추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모르는 문법이 나오게 되면은 네이버를 찾아가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경주 입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입실에 장을 보러 온 외국인들에게 한글학교 전도지 안도장을 나눠주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 경계하는 외국인, 또 다른 타지에서 친구를 만나러 온 외국인 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후에 약속 식사를 한 미얀마 친구 공장에 가보았습니다. 모두 어둑어둑해진 공간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차에 태워서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야간이 있으면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도 5시가 일을 합니다.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에 입실제에 나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저녁 시간 헬스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기숙사에서 고향에 전화를 가끔씩 한다고 합니다. 주 5일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셈이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여유가 부족하고 절대적인 교통 약자인 그들에게 교회 앞에 산을 넘어가면은 바다가 있는데 한번 가보았냐고 물어보았지만 3년 동안 울산에 그 외동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시간 내어서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저녁식 사고 돌아오는 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울산의 좀 곳곳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설날 미얀마 친구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잇몸에 피가 나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미얀마 사람 소개를 받아 대구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번더 가야 하는데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구까지 불편하지 않느냐? 북구 호계에 잘하는 치과 선생님이 계신데 소개해 주면 가겠냐 물으니 가까우니까 호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호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사님께 상황 설명과 도움을 청하니 흔쾌히 미얀마 친구를 자기 그 치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미얀마는 두번 정도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고 또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다며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잇몸 치료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너무나 좋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치과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월에는 미얀마 친구랑 약속했던 강동 바닷가에 가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인근 칼국수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얀마
친구가 최근 너무 다운이 되어서 기분이 우울했는데 기분이 전환되어서 아주 좋다고 감사의 말 전했습니다. 자기도 본인이 미얀마에 돌아가게 되면은 저를 양곤에 초대하겠답니다. 그래서 미얀마 관광지를 꼭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얀마에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친구를 그 공단에 데려다 주고 또 결석한 필리핀 친구가 있는 공장에 가보았습니다.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야간조였습니다. 그 친구의 간식을 전해주며 시간이 되면은 한글 배우러 오느라 하니 가겠다고 또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친구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한글 학교에 오는 친구들에게 뭐라도 작은 도움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단 한글을 배우러 오니 필기구에 필통, 연필, 볼펜을 구입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약, 칫솔, 그리고 초등학생용 큐티책,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책, 또 휴대폰 충전기 등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친구들 눈빛에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는 7월 한 달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서 캄보디아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달 후에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한국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10월에 다시 한국을 귀국하여서 한국의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초에 한글학교에서 반별 아우팅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친구와 캄보디아 친구랑 송정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단풍 구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친구가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관광지에 데려다 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아내분이 혼자 있지 않느냐 그러길래 미안할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오늘 다른 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심이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그 롯데백화점 회전 관람차를 한번 타볼까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열방이라는 말씀으로 한글학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한 것도 소중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 열방 친구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글 봉사를 통해서 열방 친구들에게 그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학교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본향에 귀국했을 때 그들 나라의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온 열방,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 한글교회에 오는 외국인 친구를 대상으로 한글 선교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